지금 상황은 이런 거야. 임판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진실을 이야기했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김명수가 그걸 부인한 거야. 임판사는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는 거야.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거지. 판사로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잖아. 임 부장판사가 김명수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의 포커스가 좀 이동하는 느낌이야. 뭐 그도 그럴듯이 이 녹취 내용이 사실상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된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사법부 개개인, 뭐 판사 개개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언정 시스템 자체는,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부터 이어지는 그 시스템은 입법부에 종속돼 있는 거야. 입법부의 뜻에 따라야 된다. 국회가 정한 내용에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 판사는 사직을 원하면 법에 정한 사유가 있지 않을 때는 사표를 수리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 법적으로. 그런데 이걸 국회 눈치를 보면서 안 한 거야. 못 받아주겠다고. 상권 분립의 붕괴를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너 새끼라 그러려고 그랬지. 그치. 국회가 사법부를 때리면 우리는 목을 길게 빼고 목을 자르기를 기다려야 된다. 국회가 때리면 우리는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찌 보면 사드랑 되게 비슷해. 사드는 방어 시스템이잖아. 그런데 방어 시스템이 불쾌하다고 놔두지 말라는 거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느냐. 궁극적으로 대국이 때리면 맞아야지 감히 그걸 막고 있느냐. 선생님이 회초리질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막 이러면 선생님은 화를 낼 거 아니야. 어디서 지금 손을 올리냐. 왜 막냐. 손 똑바로 대 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대국이 때리는데 감히 니들이 그 미사일을 막겠다고 포대를 설치하느냐.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우리를 때리고 싶어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건 대령통 폐하의 뜻이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맞아야 된다. 어디 감히 사직서를 내고 빠져나가려고 드느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모양이. 그런 관점에서 김명수는 이제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위치에 처한 거야.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런데 걔네들은 김명수를 감싸야 되잖아. 자기네 사람이잖아. 임명할 때도 온갖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억지로 대법원장에 갖다가 앉힌 거잖아. 자기네 편이란 말이야. 자기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네가 사법부 누군가를 때리려고 들면 지가 앞장서서, 사법부의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얘 때리라고 이러고 끌어다 놓는 거야. 얘 자르라고, 얘 패라고 끌어다 놓는. 그러니까 지금 더민당에서는 온갖 억지, 온갖 궤변을 쏟아내면서 이 김명수를 비호하는 거야. 우 서울시장 예비후보께서는 이걸 두고 녹취해서 공개하는 걸 보니까 탄핵을 잘했다, 탄핵하기를 잘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럼 탄핵의 사유가 뭔데? 녹취와 공개야? 거짓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녹음한 게 문제라는 거야.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불법 도청이다, 처벌해야 된다. 도청이 뭔지 모르나? 지금 상황은 이런 거야. 임판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진실을 이야기했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김명수가 그걸 부인한 거야. 임판사는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는 거야.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거지. 판사로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잖아. 녹음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고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 그런데 녹음을 했어. 그리고 상대방은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이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고,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 부장판사가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이유라고 든 것이 두 가지야. 첫째, 이게 자기한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올바르게 전달했는지를 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리고 둘째, 거짓말을 할까봐, 나중에 가서 딴소리를 할까봐 녹음을 했다는 거지.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두 번째 이유가 훨씬 큰 이유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떻게 됐어? 실제로 거짓말을 했잖아. 그치. 이 상황에서 실제로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할까봐 그걸 녹음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일단 여기가 먼저야. 그 다음에 그걸 왜 녹음을 했냐라고 윤리적으로 좀 불쾌하고 앞으로 이러지 말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 실제로 거짓말이 일어났잖아. 녹음된 파일이 없었으면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상황이었잖아. 이 상황에서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을 한 놈이야.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까봐 이 대화를 녹음한 사람이 아니야. 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거짓말쟁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식이라면,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 지들이 그렇게 감싸고 도는 내부 고발자, 휘슬블로워는 다 욕먹어야 돼. 다 비판의 대상이야. 사장이랑 이야기하는데 그걸 막 녹음하고 문서 빼돌려가지고 밖에다가 공개를 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 욕먹어야 될 짓 아니냐? 근데 그거는 좋은 일이라며 자기들이 그걸 보호하겠다면서 내부 고발자를.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냐. 민주당이 내로남불 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세상에 녹음해서 공개하는 걸 보니까 탄핵하길 잘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부끄럽지도 않나? 이 사람이 이걸 공개를 안 했으면, 녹음을 안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얘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니? 임부장 판사를 겁나게 저기 비난했겠지. 그러니까 상황 빠져나가겠다고 거짓말하고 대법원장을 음해하는 놈으로 몰아갔을 거 아니야 지들은. 그런데 거짓말의 증거가 공개되니까, 지네 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니까 이러는 거야. 이놈이가 안 될 놈이네. 이거 무서운 놈이네. 이거 사장이랑 이야기하는 거 막 녹음하고 공개하고 이건 이거 나쁜 놈이네. 이 사건의 진짜 문제점이 뭐냐.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 처음에 임판사가 이야기를 했어. 자기가 사직하겠다고 갔는데 탄핵 받아야 된다고 국회에서 뭐라 그럴까봐 못 받아주겠다 하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김명수가 부인했어. 근데 이 부인을 어디다가 했냐면 야당 의원이 요청을 했단 말이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밝혀라. 그랬더니 서면으로, 대법원 명의로 발송된 서면에 이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야. 그냥 사석에서 아,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한 얘기가 퍼지고 퍼진 게 아니라 공식적인 답변 문서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국회의원한테. 웃기지 않냐? 저쪽 국회의원은 눈치 보느라고 사표도 안 받아주고 이쪽 국회의원한테는 막 거짓말하고. 그래놓고 파일이 공개되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잖아.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불완전한 기억으로 이야기를 했다. 불완전한 기억으로. 대법원장은 막 불완전한 기억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자리냐? 재판장에서 그거 하면 그거 봐줄 거야? 위증이라 그럴 거잖아. 그리고 불완전한 기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사람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세 번이나 반려했어. 세 번이나. 작년 4월에 총선 즈음해서 이 사람이 찾아가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사직하고 싶다, 건강이 안 좋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럼 수술 받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수술을 받고 왔어. 5월 22일에 찾아갔더니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이때 이 부장판사가 녹음을 한 거라고. 탄핵한다고 저렇게 설치는데 받아주면 막 날 뭐라 그러겠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 이때는 원 구성 전이야.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고 21대 국회가 출범한 게 언제냐? 5월 30일이야. 5월 22일에는 원 구성이 되지를 않았어. 그래서 탄핵한다고 설치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만 떠들고 있었을 뿐이야. 두 명이 누구냐? 이탄희, 이수진 둘 다 판사 출신이고 초선 국회의원이야. 판사였다가 이번에 처음 국회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부패 판사들, 무슨 사법농단한 판사들 다 조지겠다 이러면서 자기는 상대편 판사들을 조지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던 시점이라고. 근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던 시점이 아니야. 왜?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원 구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개원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한층 더 웃긴 것은 이 이수진과 이탄희의 공통점이 뭐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진보성향 판사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괴상한 판사들의 사조직의 일원이야. 왜 대체 판사들이 사조직을 결성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지 난 모르겠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의 일원이야 둘 다. 그리고 이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조직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 설마... 김명수가 만들었어. 아이고, 어디서 찌르내가 나? 그래서 지금 일부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시작부터 거래가 돼 있는 거 아니냐, 탄핵을 가지고 딜을 쳐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되니까 대법원장이 변명하기를 정기 인사 때 나가야 되는데 정기 인사가 아니라서 자기가 그래서 막으려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런 식의. 그런데 웃긴 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또 거짓말이었던 거야. 임 부장판사가 연초에 또 찾아가서 또 사의를 표명하면서 세 번째로 그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2월 초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2월 9일에 정기 인사가 있어. 2월 초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자기 퇴임이 2월 28일이니까 그러면 비지 않느냐. 그러면 정기 인사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퇴임하면 또 누군가를 이 빈자리에 갖다 앉혀야 되잖아. 그러면 공백도 생기고 안 좋으니까 자기가 정기 인사에 맞춰서 나가겠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를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공백도 없고 혼란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는 합리적인 주장이잖아. 그치. 말이 되잖아. 그런데 안 된다. 2월 28일에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2월 28일에 나가라. 그리고 또 반려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대법원장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아, 정기 인사 때문에 날짜가 안 맞아서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탄핵 당할 시간을 벌어준 거나 마찬가지야. 어? 19일 정도 더 벌어준 거야. 의도가 그거였든 아니든 간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사람이 선생을 때리면 뉴스가 아닌데 선생이 그냥 사람을 때리면 뉴스가 된다. 왜냐? 요구되는 도덕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대법원장이 뭐냐? 사법부의 수장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그래야 하는 사람을 하나 굳이 꼽는다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악질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증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말을 바꾸는 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냐. 지네 편을 살리겠다고 진실과 다르지만 허위로는 볼 수 없어. 이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쏟아내던 인간이 이제는 자기 조직의 구성원을 향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최소한의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존심마저 없어진, 그리고 그런 사실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짓말로 자기 아랫사람을 까다가 들통이 났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정의를 기대하냐?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법정의를 기대하냐?